피파 온라인 3, 아, 오버워치 뒤에 있긴 있구나. 있긴 있네요. 어, 윤태형 쟤 왜 저래? 어. 저기 비매너가 왔네, 비매너. 좀 얘 상태가 안 좋네, 상태가 안 좋아. 갑자기 반바 방금 써보니까 져가지고 반바 쓰기가 싫네. 반바 살까 말까? 여러분 반바 보고 싶나요? 유튜브 난리 났어. 아, 난 클라이가 좋은데. 아, 반바 써봐? 아, 써봐? 아, 써봐? 알았어. 뭐, 여러분이 원하면 사야지. 어, 사볼게. 어. 나도 반바 써, 그렇게 내 스타일 아닌데. 써볼게. 아, 이거 왜 안 돼? 유튜브가 사람이 더, 어, 많을 때도 있고, 아프리카 많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나, 저, 아까 전설 A 포기 선언 했잖아. 근데 전설 A, 어,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복귀 정지 안 풀렸고요. 9월 20일 날 풀립니다. 어, 조선이 이성계 어서, 이성계. 이성계 좋아하나? 신춘은 안 봐도, 신춘은 안 봤고. 어, 얘기해요. 달인의 수제자? 어, 그렇지. 달인 닮았지. 어. 다음에 한번 여기 한번 이거 하얀색으로 딱 한번 찍고 나와야 되나? 파란색 추린이. 반바 사니까 돈이 5천밖에 안 남았어, 젠장. 그러면 반바가 뭐길래. 잘생겨서 정지 먹었어. 넥슬이 날 싫어해. 그건 확실해, 확실해. 넥슬이 날 싫어해. 드디어 나도 반바를 써보는구나. 바라바라바라밤! 아, 파워백 쓰지 말까, 이제. 난 파워백 좋던데. 시세, 내일 시세 오를, 난 오를 거라고 봐요. 왜냐면 내일. 전술은 유튜브에 여령 전술 검색하면 나오는 거 있어요. 진짜 안 봤고. 아, 클럽 시세를 안 매겼네. 아이고야. 아, 여자친구한테 오늘 감기 올라왔나, 씨. 아. 나 편하게 코딱지 좀 팔라고 카메라 잠깐 껐어. 카메라 있으면, 보는 사람 있으면 코딱지 팔아도 불편하잖아. 어, 케이크 유상철 괜찮더라. 유상철 나는 솔직히 이거 산 게 아니라 뽑은 건데. 아, 너 드레미야? 오랜만이네. 내일 시대는 내일 물어보자. 코딱지 파는데 말 걸지 마. 불편하다. 아, 다 팠어. 아, 좀 덥네. 아이고, 더워. 나 담배는 안 펴요. 야, 캠 켜고 코딱지 파는 건, 어, 내 좀 스타일이 좀 안 맞아.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상태 벤즈마, 어.
스타일이 다르잖아. 벤제마는 최전방이고. 와, 이제 뭐야, 사기다. 와, 야, 이거 그냥 들어가네? 아, 두 명의 사기꾼이 넣어버리네? 야, 이거 외야도, 와, 사기다 이랬는데, 반봐도 그냥 사기로 넣어버리네, 와. 외야 크로스 좀 낮은데, 와. 반봐, 아이씨. 반봐 위로 올라가 있어, 그리고 보면. 옛날만큼 안 내려와. 왜 아까랑 다르냐? 아까 그 팀하고 할 때랑, 다른 반바 같은데? 야, 군이 둘이 있었어? 반바 요리 안 뛰지? 왜야 방금 뛸 때 반바 안 뛰었지? 반바 지금 한참 뒤에 있다. 아이, 반바 들어가라고. 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스탑한테는 안 되는구만. 원희룡 당선 순간 아니야? 그 순간 못 봐서 모르겠다. 고마워요. 여 이천수. 아, 왜야, 지금, 왜야, 호날두 조합 너무 좋네. 어, 위험하다. 골퍼 나오는 척? 걸렸어. 아! 김도구. 어, 김치볶음밥 처음 만든 거야, 태어나 처음으로. 내가 할 줄 아니까 라면하고 뭐 그런 거 밖에 없는데. 맛있던데 그거? 김치볶음밥? 아, 이런 거지같은 크로스는 뭐지 이거? 우와, 이거 뭐 어떻게 한거야? 아니 어떻게 김도훈이 저 사이를 뚫고 지나간 거야? BJ가 하는 업체 중에는 싼 편인데. 좋아. 나이스. 아우, 야, 이 팀 마음에 드는데? 반바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반바 팀도 되는데? 상대도 센스 있게 리플 계속 봐주네. 어, 천남이 어서 와요. 야, 마르세 털 아니었지, 저거? 다른 계획인 것 같은데? 어, 나 채팅 차단인데? 상대 지금 채팅 친 것 같지? 어. 아니, 나 채팅 차단 풀었지, 참. 아이고, 스쿱턴인데, 아. 아, 이거 뭐, 오, 막았어. 나이스 크루트와. 이건 상대편이 급했다.
잡고 쳐야 되는데 바로 때렸어. 반바 좋네. 14초 오늘 좋죠. 호날두 다 좋죠. 호날두 안 좋은 호날두는 없지. 4성 호날두는 난 좀 안 좋아하고 다른 호날두는 다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또 호날두는 다 좋아. 딴 선수에 비하면 뭐 4성 호날두도 양호한 거지. 아 사네티 야 뒤로 줘야지. 왜 니가 건드려. 그래도 들어갔네. 이거 라우드로프 준 건데 반바가 중간에 건드렸어. 아 네네 했잖아. BJ 맞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쳤어? 어 네네네 이렇게 쳤잖아. 상대가 노노노로 들었겠지. 노노노라고 들었게 친 거야. 나의 억지지. 근데 별로 굳이 근데 맞다고 하면 더 비매너가 많아져갖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 반바 확실히 위에 있네. 아 비에라 너무 올라왔다. 윤태형 어 그러니까 저 윤태형 아 그 윤태형은 아니지요. 자 반바 안고 라우드롭 안고 호날두 안고 이동국 러시아 월드컵 좀 슬픈 거지. 이동국이 러시아 월드컵 나가는 거는 내가 봐서 좀 슬픈 일이야. 이동국이 아직까지 그 나이에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정훈 이동국이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이동국 나이가 몇인데 이동국 스태미너가 뭐 얼마나 되겠어 솔직하게. 월드컵에 나갈 정도로 아직까지 이동국을 대체할 만한 한국 선수 스트라이커가 뭐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슬픈 일이에요. 그 칭찬할 일로 볼 개인적으로는 이동국 칭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슬픈 일로 봅니다.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어? 피구 어디 갔냐? 어, 피구 컨디션 섰네. 우리나라 지금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가 없어. 내가 기억하는 우리나라 스트라이커 국제대회에서 좀 잘했던 게 뭐 저기 최용수가 선수로 뛸 때 월드컵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원탑이었어. 아시아에서는 진짜 골 많이 넣고 내 기억엔 그래요. 뭐 황선홍 선수도 그렇고 안정환 선수도 잘했고 그죠? 잘 많은데 그렇게 최소한 그 월드컵 출전 전까지라도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선전에서도 잘하는 애가 없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이럴 때 뭐 누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그거 멋있었죠. 반바도 완전히
박주영이 좀 제대로 컸으면 박주영이 참 엄청 잘했을 것 같은데 박주영이 좀 이상하게 돼갖고 지금 박주영 요즘 뭐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네티 짱이네. 브레메가 뭐 어떻게 하지 못하네. 어서와요. 위험하다. 그렇지. 키보드보다 패드, 익숙해지면 패드가 더 낫지. 그래서 저희 패드 하다가 키보드로 넘어가는 선수들은 없어도 키보드 하다가 패드로 넘어가는 선수는 많잖아. 그쵸? 뭐 패드 했다가 다시 포기해서 돌아가는 경우는 빼고. 아이 5인가? 5 아니네. 한 명 더 있네. 스위퍼 있네. 나이스! 박종님 잘하고 있어? 21억 찍어서 잘했고. 패드가 갱이 좀 더 쉽냐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해. 본캐. 임시 본캐. 선수 나 박지성 손흥민 뭐 이런 애들 좋아하지요. 여러분 똑같아. 아 반대 싸라 같은 반시기. 아 이 찬스 내 끝나네. 아이디 많이 있어. 여러 개 있어. 다음이나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또 무한대로 만들 수 있잖아. 채널링으로. 와, 반바 침투하는 거 봐. 너 언제 여기까지 왔어? 자, 반바. 큐떡 날라오고 있다. 안 날리네? 저는 챔피언십 나갈 실력이 아니라 못 나가고요. 동대 아저씨가 챔피언십 나가면 뭐 자리도 없겠다 거기. 와, 아니 네이버 아이디가 여러 개 있으니까 네이버 아이디 여러분 한 개요. 나 네이버 아이디 여러 개 있는데 다음 아이디도 여러 개 있잖아. 네이버 아이디 1인당 3개인가 만들 수 있잖아. 어우 위험했다. 한 번밖에 아니야. 그거 몰랐네. 아 그래? 그럼 안 되겠네. 근데 나 네이버 아이디 그 여러 개야. 그 무슨 짓인지 알죠? 여러 개야. 그 같은 그거로 된 거 말고 여러 개 있어요. 아 이런 똥슛 국회 만들었으면 팀부터 짜야지. 택시운전 안해본 택시운전 해봤냐고 이제 그랬어. 택시운전 안봤어 아직. 재밌어요? 채널링 하나만 되는지 몰랐어. 알려줘서 고마워요. 자 오늘은 스케줄 막아. 이따가 10시에 10시 이벤트 할게요. 오늘은 문상 만원 쏩니다.
감옥? 감옥이 무슨 뜻이야? 감스터 없다야? 야 뭐야 이 멈춤. 5억으로 잘하면 전설의 기도 가지. 잘하면 어서와요. 어 렉 많대 상대. 이기고 있던 애들은 말이 없어. 지던 애들은 왜 꼭 렉이 많다 그럴까? 와 진짜 순간적인 속도 진짜 반바 좋다. 아 반바 좋네. 받아 받아 받아. 아 골키퍼 같은 반시기를 부셨네. 내일 스케줄 내일 대봐야 이제. 25,000원 일주일 맞을 거야 아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전 한 달에 8만원은 고정인데 여리형 대리가 한 달에 8만원은 업체 고정이에요. 그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 근데 한 달에 8만원 이외에는 업체 자유 가격이라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뭐 잘 모르겠어요. 10시 이벤트 문상손. 아 그래요? 눈꽃송이 그랬어요? 선수 변신 저는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잘못했네. 어. 수동으로 할 수 있으면 수동이 좋아. 할 수 있으면 어. 그치. 패드는 수동, 키보드는 공중볼. 그게 정답입니다. 어. 여기 비 아까 왔었어. 비 왔다가 이제 안 오네요. 아 이제 하도 반바 좋다 그래서. 시청자 정모하죠. 8월 26일날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모하고요. 8월 26일날 노량진에서 시청자 정모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의자 이거 진짜 편해. 이거 30만원인가? 어, 이거 유명 BJ들은 이제 스폰 들어오는데 난 내 돈 주고 샀어. 아무도 스폰을 안 해줘갖고 돈 주고 샀어 그냥. 아 비싸대. 비싼데 어 확실히 허리는 안 아파.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앉아 있어 막 어 허리 아프고 막 아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그런 거 확실히 없고 엄청 좋긴 좋아. 한 30에서 33만 원 하던데. 어 돈 있으면 강추. 누울 수도 있잖아 또. 라두! 아, 유튜브에 의자 설명 있어, 맞아. 아우, 씨. 아, 이거 뭔가 핀트가 안 맞았네. 아, 곰돌이 지금 저 방에 있어. 다음 달에 또 어차피 또 이사가서 어, 또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렐러스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실화냐 이거? 와 렐러스가 클로스 올렸어. 와 웃기다 이거. 라두는 빠른 게 좋지. 라두는 빨라서 좋은 거야. 실화. 어, 여령대 여령 컴퓨터 스폰 있죠. 아 그거 말고 내 말은 의자 스폰. 의자 스폰
아 위험했다. 잘하네 상대편. 어? 상황실 화곡동 쪽으로. 내가 굴로 이사를 가서 어, 집 근처로 옮기려고. 아, 렐러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있구나, 상대편이. 그렇구만. 아, 잘한다, 상대. 아, 라도 잘랐어, 잘했지? 지금은. 도랑이 안 살아. 살았었다가 이사 갔지. 도랑이 근처. 아, 이거 호날두 줘야 되는데. 반바가 또 뺏어갔어. 반바 왜 이렇게 잘 뺐니? 니 거 아니거든? 끝났네, 전반. 에이씨. 1다운을 했고요. 강북돌 이벤트 3시간 아닌가요? 3시간? 어, 큰일 났다 이거. 좀 이상한데? 파울이야. 아, 이게 싫어. 피부가 몸빵이 안 돼, 아예. 옛날에 피부가 아니야. 아, 리네커 나왔어? 안타깝네. 그 리시야. 좋은 게 안 나온다니까 잘. 아, 이 판 위험하네, 위험해. 이거 데인저, 데인저. 애들 또 스태미나는 왜 이렇게 많아? 교체해주려고 그랬더니 교체해줄 게 없네. 아, 유튜브 채팅 또 죽었네. 아, 잠깐만. 왜 이러지, 이거? 나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 유튜브 지금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야. 기다려봐. 아직, 이게 지금 베타 버전이거든요. 베타 버전? 정식 버전이 아직 아니라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거 봐. 긱스 닮았어? 긱스는 처음 듣는데? 아, 뭐야. 이게 너무 좋아. 이 친구. 걸렸다. 나이스. 좋아, 좋아. 해야 됐어.
오! 오. 엘러스 수비 미드필더 잘 쓰네, 상대편. 어어. 끝. 연장 가자. 반바 날 살렸어, 인정. 여령 클럽은 탑 200S 오세요. 반바, 반바 자리 지키고 있어. 아, 가. 나이스 프리킥. 아, 이거를. 방출 당했어? 방출 당할 수도 있어요. 활동 점수 나죠. 칼 방출이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만 기회를 줘. 아, 끝났네. 탑 200은 탑 200S랑 무슨 차이냐고. 탑 200S는 내가 운영하는 클럽이고, 탑 200은 탑 100을 따라서 만든 짝퉁 클럽이에요. 탑 100S인가 뭐 이런 클럽도 있더라. 하여튼 짝퉁 클럽 되게 많아. 근데 넥슨이 제재를 안 해. 신고했는데 괜찮대. 넥슨이 괜찮대. 어이가 없어 갖고. 아, 반바 아깝다. 아! 먹었네. 아, 잘하네. 야, 이거 상대 잘했다. 잘했는데? 끝났네. 아, 잘하네. 탑 200에서 열심히 하면 탑 100으로 되고요. 네이버 카페 승급 게시판에 있으니까 거기 승급 신청하면 됩니다. 반박스는 잘 모르겠어. 나는 박지성 이전에는 해외 축구 잘 몰라갖고 잘 모르겠어. 지금 기다려. 나도 지금 본캐가 정지당해서 클럽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판만 반바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아, 순위 격리가 아직 일주일도 안 돼갖고, 빡세긴 빡세다. 밥 방금 샀어. 거절 당했어? 아, 거절 잘 안 하는데. 황선호 한번 써볼까? 지금 침투 안 할 거, 둘 다 침투 안 할 것 같은데. 잘 되겠네. 반바 아까 31억 얼마던데요? 자, 2판 끝나고, 문상 이벤트 할게. 그거, 구단 가지 제일 높은 사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아 이거 왜 이러냐. 가이스는 지금 클럽 매니저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네, 해설 듣는 게 좋아. 아까부터 이렇게 음악 듣는 게 좋아. 아, 뒷다리 실패. 뭐야, 이거 내가 파울이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 노래 틀고요. 근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난 좋은 노래 안 틀고 무료 음악만 틀다 보니까 노래 별로 안 좋아. 그나마 이게 무료 음악 중에 제일 나은 것만 모은 거예요. 그렇지, 잘 잘랐대. 나이스! 아, 연계 봤냐, 연계? 와, 아름다운 연계다. 티키타카 아니야? 이거 티키타카? 좀 티키타카는 아닌가? 황선호 역시 뒤에, 엄청 뒤에 있네. 강제로 올려주고, 강제 소환. 돌아와, 돌아와, 알라바 돌아와. 늦었네. 황선홍 대신 수비. 이거, 여리형 대리. 오케이, 위험한데? 아, 비이라. 역시 믿을 건 긴다리가 짱이야. 아, 반바 세 경기 연속 골이야, 지금? 그래요? 한 번 더, 어게인? 아, 막네. 고마워, 잘생겼다고 해서 고마워, 땡큐. 아, 이걸 못 넣었어, 이걸 못 넣었어, 이걸 못 넣었어, 이걸 못 넣었어. 그냥 뚫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뚫고 지나가네. 뭐야 이거? 유상철 지금 이상한 모습 두 번이나 보이네. 공을 놓고 지나가? 가지고 가야지. 아우. 루카쿠 축하해요. 잘 떴네. 3에도 2, 3 차이 있지. 3이 훨씬 침투 잘하죠. 야, 나는 5백 해야겠다. 비파를 못하니까 5백이 훨씬 낫다. 훨씬 낫네. 괜히 복백한다고 꼴만 먹고 있어. 반바 수비! 아, 이거 좋아하다, 상대편. 잘하네. 2판 끝나고 이벤트. 상대 잘했다, 이거, 그치? 역시 5백을 뚫으려면 측면이 최고야.
나도 클라이 참 좋게 잘 썼는데. 클라이 침투도 좋고. 근데 반발 한 번도 안 써봐서 써보고 싶었어. 왼손 크로스는 똥인가? 알라바가 또 위로 올라가 있네. 블랑 짱이야. 아, 이거 황선홍한테 가야 된다. 황선홍이 뛰지를 않아. 엉뚱하게 뛰었네. 그쵸? 반발한 크로스 하면서. 마지막 공격 되겠네. 유상철 쉬어라. 유상철 쉬고 라우드로 돌아오고 외화를 투입시켜야겠다. 외화 니가 나올 때다. 설기현 은카. 아우 돈 많다. 설기현 은카 얼마예요? 폼 나겠는데? 비오프 반니 어렵다. 아, 반니 떴어? 어우 축하해요. 반니 대박이네. 아이 끝났네. 반니 얼마냐? 어. 백캠 패스 좋지. 어 백캠 좋죠. 아우씨, 외화 수비까지 대단하구려. 외화 그렇지. 라우드로프 파울주네? 이동구 그쵸? 국뽕이 좀 있겠지. 어. 그렇게 좋진 않던데. 어, 늦어갖고. 아, 누지 깠어, 상대. 설마 이거 PK 가는 거 아니야, PK? 오늘 PK 전적이 2승 1패인가? 112분 마지막 공격이네. 이거 나한테는. 아 이거를 헤딩을 못했어. 아 이거 마지막 공격인데.
한 번만 더 뺏어봐. 시간 없어. 115분. 118분. 에이, 끝났다. 아, 마지막 공격. 아. 한번 샀어요, 오늘. 나이스. 이게 웬 떡이냐? 아, 가운데 이거 같았는데. 아이스, 긴가민가 했네. 아. 아, 요즘 깔아차기 맛들었더니 재밌네. 깔아차기. 아따, 잘 차네, 이 자식. 나이스. 어, 우성룡, 우성룡님 들어가요. 아, 막혔네. 막혔어. 나도 막으면 되지. 아, 이거. 어우. 어우, 위험했다. 나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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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크루처가 PK는 짱이야. 어, 진짜 잘 먹네. 우성룡이 옛날에 좋아했죠. 실제 우성. 그래서 뭐 반바 써봤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반바. 클라위도 하나 사가지고 지금 반바 쓰고 지금 다 이긴 거 한 판 지고 다 이겼죠. 뭐 지금 뭐 월클 삐긴 한데 어, 나쁘지 않네. 좀 더 내일 써보도록 할게요, 반바. 구단 가치가 확 올랐네, 230억으로. 아, 왜야, 반바 궁합이 잘 맞네. 5백 해야겠다. 5백이 속 편하고 나한테 맞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